왜 사막도가 없습니까? 사막도는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영토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사막도가 없습니다. 지옥은 화를 내는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혹은 진정 악한 사람들, 오역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들이 지옥에 갑니다. 악인은 인색한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 욕심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축생계는 어리석음과 마음속에 있는 어둠으로 인해 가게 됩니다. 두 명의 악에 대한 일화입니다. 두 명의 악귀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같이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문에서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식을 찾으면 다시 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악인은 문 안으로 들어갔고, 다른 악인은 밖에 머물렀습니다. 밖에 악인은 모든 곳을 찾았지만 음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에서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안에 들어간 악인은 피고름을 두 방울 발견했고, 그것을 탐욕스럽게 먹었습니다. 매우 행복했습니다. 다시 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밖에 있던 아기가 물었습니다. 밖에 있는 아기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가? 밖에 아기가 대답했습니다. 도시가 3번 무너지고 재건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토에는 새가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첫 번째 원은 나의 불토에는 사막토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까 두려워서 새들 역시 잘못 과보로 탄생한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축생계가 있는 우리 세계하고 달리 극락 세계는 사막도가 없습니다. 이 새는 나쁜 보호가 아니라 좋은 보호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상징합니다. 새는 또한 사실단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세간실단.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세속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중생들에게 행복과 이익을 줍니다. 중생들이 새를 좋아함을 알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새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새를 만들었습니다. 아미타불은 우리가 새를 좋아함을 알고 새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단입니다. 세속적인 수단을 다 이용해서 주시합니다. 중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줍니다. 두 번째는 대치실단입니다.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새들은 법을 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멍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그들이 과보를 받는 그런 낮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악을 근절하는 이익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각각 위인 실단입니다. 모든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새가 법을 설하는 것은 특별한 경지입니다. 이거를 듣는 사람은 삼보에 더 마음을 두고 마음에 선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는 제1의 실단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궁극적인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에 들어가고 아미타 부처님과 하나가 됩니다. 차리브라 극락 세계에는 서늘한 미풍이 불어서 각가지 보배 나무와 보배 그물을 흔들며 마치 백천 가지 음악이 일시에 울리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고 불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느니라. 사리브라, 극락세계는 참으로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이것은 아주 아주 멋진 환경입니다.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이것이 바람은 촉진입니다. 보배 나무와 보배 그물은 색, 향, 이 진입니다. 보석으로 만들어지지만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악을 만듭니다. 법을 설합니다. 계율과 계정의 등의 법을 설합니다. 미묘한 음은 성진입니다. 모든 위와 같은 것들이 심진의 형태로 남습니다. 모든 중생은 정보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미타불의 삼신의 체입니다. 그리고 사덕이 체입니다. 사덕은 상락아정입니다. 유정과 무정이 모두 다 법을 설합니다. 자연스럽게 삼보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유정, 무정이 소리를 내는데 법을 설합니다. 나무와 그물의 소리는 이 소리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불법성을 생각합니다. 모든 만법이 법을 설합니다. 만법이 설을 설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것을 보면 그 뒤에 숨은 이치를 봅니다. 그 뒤에 있는 불법을 봅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과 유정, 무정에 대해서 그 뒤에 있는 법을 봅니다. 모든 것이 법을 설해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기 있는 존재들은 복이 있어서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은 불법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환경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음악을 들으면 망상을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불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 뒤에 숨은 불법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복이 필요합니다. 복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선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복으로 인해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 환경은 너무 훌륭해서 항상 여러분은 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악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은 삼보를 염합니다. 삼보의 억행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환경이 올바르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친구를 선택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데 우울합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법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법은 여러분이 스스로 묶어놓은 제약에서 벗어나게끔 해야 됩니다. 법은 여러분의 좁은 마음, 작은 생각에서 벗어나게끔 합니다. 여러분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중요합니다. 저는 단지 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 어떤 가족 환경에서 살고 있나요? 부정적인 것을 물리칩니다. 긍정적인 것에 주어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방어해야 됩니다. 저는 몇 년간 저희 동생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는 저의 수행을 후원했습니다. 그가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녀가 나를 보고서 이 기생충 이런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당시 하루 종일 명상을 해왔습니다. 저는 사회에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저희 모든 비용을 다 대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일하러 가면은 너무 번뇌가 많아요. 사람들은 너무 나빠요. 사람들은 잔인하고 서로를 해쳐요. 일터에서 사람들이 잔인하고 나쁘게 대하고 그러면 회의가 됩니다. 하지만 집에 오면 처음으로 인해서 다시 내가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을 다 집으로 가지고 오면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처님을 염하는 것은 열 가지 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졸음을 쫓습니다. 염불을 하는데 부처님이 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일심이 됩니다. 여러분은 졸릴 수가 없습니다. 졸린 것도 하나의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상을 그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졸리는 이유는 망상이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만 생각한다면 졸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염불할 때 나타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염불을 하세요. 부처가 오든지 이것은 여러분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